네, 그럼 이제 693쪽에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관한 건데, 셰익스피어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사실 되게 많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셰익스피어는 often called England's national poet이라고 하죠. 영국 국가의 시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거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called가 되면 형용사라는 거죠. 불리는 셰익스피어는 as concealed 역시나 수동태네요.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진대요? Greatest playwright, 최고의 극작가래요. Of all time,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라는 뜻이에요. 전 시대 최고의 극작가다. 이 사람의 극은 plays are loved, 사랑받아요.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요.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개인적인 삶은 is 어때요? 무슨 말이에요? 신비 속에서 shrouded. 제가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랬잖아. 신비 속에서 어떻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감춰져 있어요.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영어가 고착된 시대가 아니라서 셰익스피어도 자기 이름의 철자를 자꾸 틀렸어요. 이거 보면은 shake, 흔들다 하고 spear하고 창이거든요. 근데 자기 서명인데도 이름의 철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셰익스피어가 있었니? 아니면 그 시대에 되게 유명한 귀족이 있었는데, 당시에 글 쓰는 걸좀 천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차마 이런 걸못 써가지고 가명을 쓴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진짜이든 아니든 작품이 대단한 건 맞죠?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어요? 저는 원래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문학 전공할 줄 몰랐어요. 근데 영문과 갔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는데 제가 속으로 무슨 뭐 유치하게 그런, 저 사람 얘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유치하게 그런 거 읽어라고 했는데 그걸 배우면서 문학 공부해야지 하고 바뀌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충격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몇 살인지 알아요, 애들이? 16살이에요. 그리고 의도가 뭐였을까? 애절한 사랑 얘기였을까요? 아니에요. 너네 이러면 죽어. 이거요. 경고하는 거요. 그냥 밤에 몰래 집에 나가서 막 여자 방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되게 충격적이 웃기거든요. 예쁜 사랑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불타는 사랑하면 다 죽어. 이거 교훈을 주기 위한 얘기였다고 해요. 자, 돌아올게요. 자, 이 사람은 태어났어요. 언제? 이때 태어났죠. 1964년 4월 13일 태어났어요. 여기는 태어난 곳이에요. 스트라포드 어폰 에이번이고요. 18, 몇 살에? 18에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앤 해서웨이랑. 그앤 아니고, 그죠? 자, 근데 여잔데요. 8 years in the his senior예요. senior 누구예요? 네네, 8살 연상인 형과 결혼했죠. little is known. 부정부사 도치? 아니고요. little은 무슨 말이죠? 대명사예요. 적은 것. 그래서 적은 것이 알려졌다니까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뭐에 관해서? 활동에 관해서. 요 시기 활동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썼습니다. 30개 이상의 극을 썼는데, they are usually divided. 보통 나눌 수 있어요. 몇 개로? 4개의 categories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istories, 역사극. 두 번째, comedies, 희극. 그다음 비극, romances, 낭만극. 이렇게 했죠. 자, 초기의 극들은 primarily comedies. 뭐래요? tragedy부터 했어요? 아니요, 코미디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극인 거죠. Only 18 of Shakespeare's plays. 몇 개? 네, 예, 8개라고요? 큰일 날 사람들. 18개만이 출판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A complete collection of his work. 전집은 없었어요. 언제? 1623년까지 없었어요. 1623년이 언제예요? 살아서예요? 죽어서예요? 그렇죠. 죽고 several years after his death. 그러니까 죽고 몇년 후에 전집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nonetheless 이런 거좀 중요하죠. 뜻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이라고 해서 우리 빈칸 채우기 할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is contemporaries,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지했습니다. 뭐를? 성공을이 아니라 그 성취, 그 극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되게 훌륭한 극이야라고 당시에 인정을 해주었다라는 표현을 recognized his achievement이라고 한 거예요. 알아봐 주었다. 그 다음에 1616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순서 정하기 714쪽. 순서 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순서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경을 쓴다는 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서 요거 말고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은 6주간이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런 분야별로 좀 어려워하시는 것만 뽑아서 또 독해 해드릴 거예요. 어이구, 안 바뀌었네요. 네네. 요거는 이제 714쪽인데 거기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714쪽. 자, 순서 정하기에서 그 순서 정하기는 크게 세 가지다. 위치 넣고 문장 집어넣고 문장 빼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유형보다는 반가로 1번 볼까요? 글의 첫 부분에 주어진 문장이 있는 경우에 길이가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라.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또는 첫 번째 문장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왜요? 소재 파악도 중요하고 글의 입장 파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나 주어진 거는 꼼꼼히 읽으시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배열의 힌트를 줄 수 있는 지시어, 관사, 동의어, 유의어. 즉 그냥 내용상 자연스럽잖아요. 가 아니라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 이렇게 여러분이 고리를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배열화 단락을 살펴야 되는데 문장의 길이가 짧게 있으면 꼼꼼하게 보는 게 맞지만 짧지 않으면 보통 앞에 뒤에 앞에 뒤에라고 해서 단락별로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반복되는 표현 같은 거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가운데 줄 보시면 대조, 결과, 예시, 비교, 요약, 나열 등을 뜻하는 접속사나 접속부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다 아는 거잖아요. 문단을 구성하는 거. 그래서 뭐 대조, 예시, 추가, 결론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되는 단어, 유사한 단어, 지시어, 대명사, 관사,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내용상 자연스럽지만 나나요가 아니라 항상 고리를 철저하게 깨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항상 그래요. 내용상 자연스럽지 않나요? 막 이래요. 근데 내용상이 아니라 근거가 없으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그 힌트가 제시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럴 때는 선택지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락 뒤에 요것도 요거도 요거 앞에 요거 그게 정해진 경우에 선택지에서 그 순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선택지를 참고하셔서 답을 찾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럼 715쪽 볼게요. 715쪽. 자, 순서 매기는 거에서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 주어진 거. 네, 주어진 건 꼼꼼하게 조금 짜증이 나도 읽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주어진 게 막 다섯 줄, 여섯 줄 이상하게 긴 게 있어요. 이상하게 길 때는 앞에랑 뒤에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 정도 길일 때는 자 보셔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요? 좋아, 읽었어요. 자, 그럼 중요한 내용, 무슨 내용 읽었어요? 그거 막 읽었잖아요. 제가 중간에 웃었죠.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영혼 없는 읽기라서. 그래서 다음도 읽어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나 영혼 없는 읽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읽었는데 그냥 말 안 하는 거인 거예요? 네.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으시면서 그 내용이 들어요. 당연히 처음엔 안 들어와요. 왜? 계속 영어를 읽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큰 동물들이 사실, actually, 사실은 덜 위험해.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누구보다? 작은 동물들보다. 그러니까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큰 동물, 작은 동물 얘기 나오겠죠. 그 정도의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작은 동물에 비하여 걷는 사람들에게는 덜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Come on, 시작. 자, 그럼 그 뒤에 무슨 내용 와야 돼요? 읽었잖아. 그럼 그 뒤에 무슨 내용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영어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실수 말고 내용에 신경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 나올 거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뭐가 있어요? 작은 애들보다 큰 애들이 덜 위험하다. 바꿔 표현하면 작은 애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식은 말한다 하니까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상식에 따르면 어떻다?
그쵸. 큰 동물들을 피한다인 거예요. 근데 뒤에 무슨 일이 나올까요?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해석보다는 의미가 무언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다시. 큰게덜 위험해. 그 다음 문장이 뭐였다? 우리가 피해야만 돼. 이렇게 큰 애들, threatening animals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동물들을 피하는 게 뭐다? 상식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는데, 자, ABC가 얘는 지금 엄청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짧을 땐다 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요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길이가 길수록 그게 통하고, 짧을수록 좀 보다 읽어야 돼요. 그럼 얘도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큰 형태를 보고, 틀을 먼저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Even more people lose their liv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From allergic 반응으로부터?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어요. 읽은 거랑 아무 상관 없으니까 A야, 너는 저 뒤로 가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짧으니까 보통 끝나겠죠. 뒤에다 보시면, 뒤에 보면, small dangerous creatures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작은 애들이 위험하다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큰 애들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끝나겠다? 작은 애들로 끝나겠다. 이 정도의 느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매년, Only a few people. 자, 매년도 필요 없고요. 몇 명의 사람들도 필요 없어요. 그다지, 그죠? Are attracted by tigers or bears니까 여기서 아하, attracted by tigers or bears니까 큰 동물, 작은 동물, 큰 동물. 그러면 아, 비는 왠지 좀 가까울 수도 있겠네. 큰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고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by from small poisonous snakes. Then by these large animals. 자, 앞에 안 읽어도 어때요? 이큰 동물들보다 독이 있는 작은 뱀들. 그럼 무슨 얘기 나왔어요? 큰 동물 있죠? 작은 동물 있죠? 이제 전환이 일어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안 읽었지만 죽는데요, 작은 뱀에 의해서. 그다음 옆쪽도 껴있잖아요. 이런 건좀 이따 보시는 거고, 일단 앞에, 뒤에, 앞에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의 전환이 여기 일어나는 거고, A에서는 작은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작, 큰, 작. C 볼까요? 하지만 작은 동물들은 해놓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동물들. 큰 동물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서 작은 걸로 전환을 이어주는 게 바로 뭐다? C에서 전환을 이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상식에 의하면 큰 동물이 더 위험하다고 우리가 피하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하지만 상식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라고 할걸요? 한번 볼까요? 하지만 작은 동물들이 사실상 더 위협이 됩니다. 큰 동물들보다라고 해서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 주겠죠. To overcome disadvantages of their size. 체격에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동물들은 개발시켜 왔어요. 발달시켜 왔어요. 뭐를? 무기를, 유용한 무기들을. 예를 들면 뭐? 독 같은 거. 왜요? 야생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게더 위험해라고 해서 요거에 관해서 뒷받침,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매년 몇 명의 사람들이 호랑이나 곰의 공격을 받아. 그리고 incident, 이 사건들은 약이 된다. 무엇에 의하여? 그쵸. 네가 초래했잖아, 이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네가 숲에 갔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약이 된 것이다. 즉 동물이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 탓이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큰 동물들보다 누구? 아, 어떤 거? 작은 독 있는 뱀에 물려서 bite, 물리는 것에 의해 죽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B에서 여기 C까지 이어진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뭐? 벌침, 그쵸? 큰 거에 작은 거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에 더 많이 죽어.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도보 여행하는 사람들이 작고 위험한 생명체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 요 정도 길이는 다 읽고 배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힌트 찾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연습이 많이 되면은 순서 맞추기는 틀리질 않을 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요. 주어진 거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서는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대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대강 배열하는 거죠. 대강 배열을 하고 읽어보시는데 읽어보다가 안 맞는 경우 또는 배열 자체가 불가능할 때는 맞출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그 흐름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읽다가 안 맞으면 다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f 읽어보죠. 시작! Okay. 자, 제가 물어보면 뻔하죠? 뭐래요? 이러겠죠? 뭐래요? 뭐래요? 여기 뭐래요? 그랬는데 만약 당신이 궁금하다 왜 당신의 급여가 그렇게 늦은지 이러한 질문을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뭐라고 읽었어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서는 급여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너 월급이 적은 것 같아? 그럼 이거 물어봐 이런 거죠. 이 생각해봐인 거예요. 자, attentive는 주의력이 있는 주의 깊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시절에 너는 주의 깊은 아이였냐?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했어요? 질문을 던졌죠. 독해 지문 중에 문답하기 스타일이 있어요. 문답하기.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앞부분에서 띵! 이런 경우도 있고 약간 중간쯤에서 띵!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주제 문제인 경우도 그렇고 지금처럼 순서인 경우도 그렇고 거의 그래요. 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이 문장에 이 단락의 주제나 요지나 제목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질문을 던졌으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위치가 바로 그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끝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놓고 바로 답을 한 다음에 근거를 나중에 말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삑 던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에 답이 있거나 한참 뒤에 있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순서 맞추는 경우 질문 삑 던졌잖아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다. 질문 던졌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와야 돼요? 답이 와야죠. 아시겠어요? 답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둬야 될 거예요. 자 여기 시간은 역시나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너무 길다. 그죠? 1분 30초. 1분 30초 시작. 자 되셨어요? 네. 사실 답은 찾을 수 있죠. 그럼 답이 이유. 그것이 답인 이유. 자 A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가 중요했어요?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이게 중요하죠. These가 중요하다고요. 물론 finding도 중요합니다만 finding보다 중요한 뭐예요? 이러한 발견들은 발견한 거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여기서는 부주의 했나요? 집중 못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러한 발견물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힌트인 거죠. 또 B에서 힌트는 뭐가 힌트였어요? B에서 힌트.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 질문했잖아요. 질문에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어디 있어요? 되셨어요? 이게 뭐죠? 산만한 애들이에요. 산만한 애들 어때요? 돈을 적게 벌다. 그래서 부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요? 월급이 왜 이렇게 낮지? 궁금하면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너 좀 집중 못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3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산만한 애들이 돈을 적게 벌더라 결과를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요? 자, C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C에서 중요한 거. 네, 일단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자, 다른 말로 하면 위치는 어디에 올까요? 결론인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올수 있어요. 국어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했을 때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또는 복잡한 얘기를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결론에 쓸 수도 있지만 결론이 아니라 중간에 어디도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이거 이 행동건이잖아요. 이 행동. 뭐가 이 행동이지?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보고 배열해 주시는 거고, 지금 체크한 요세 가지들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A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hese findings may seem, 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네요. 이런 발견들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대요. 어떻게 보일 수도 있어요? Discouraging. 낙이요, 낙. 낙. 낙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낙담시키자는 아닌데 맞죠? 그렇죠? 낙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구자들은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연구자들이 이렇게 썼대. 뭐라고? 어릴 때의 행동들은 초기 행동들, 어릴 때 행동들 어떻다? Modifiable, 수정 가능하다라고 연구에 따르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좋은 얘기 나왔을까? 뭐 나쁜 얘기 나올까요? 나쁜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얘기가 나와서, 아, 그래, 흑흑 하는데, 낙심하지 마, 바뀔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B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때 집중하지 못했던 애들은 번다 더 적은 돈을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In their early 30s, 30대 초반에 누구보다 더 집중했던 급우들보다,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니까 흑흑흑 결과. 그쵸? 그러면 요 A랑 B의 관계에서 뭐가 먼저 오겠다? 그쵸? B가 먼저 오고 얘가 올 거예요. 문제는 이제 C가 어디에 들어가냐.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죠. 왜? In other words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이러한 행동이 잡혀요. 충분히 빨리. 충분히 빨리 이 행동이 잡힌다면 이 행동이 뭘까요? 이 행동이 뭘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잡힌다면 아마도 아이들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뭐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은 도와줄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 씨는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이러한 행동들 일찍 잡아주면 돼. 어디다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뒤에다 얘기할까? 어디 뒤에다가? 그렇죠. A 뒤에다가 얘기하셔야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나온다? 답변인 E가 먼저 나오고요. B가 나오고. 돈더 적게 번대. 아니, 충격이야. 그래, 낙심. 근데 낙심하지 마. 바뀔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만족 지연 실험 알아요? 만족 지연 실험? 그 어린 애기들한테 뭐 지금 이거 먹을래? 좀 기다렸다가 더큰거 먹을래? 뭐 이렇게 하면은 애기들 보통 어떻게 해요? 지금 먹을래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은 참겠다고 해요. 대부분은. 그런데 안 참아 지금 먹겠어 이렇게 하는 애기들은 절제가 없는 거라서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사고를 칠 확률이 높아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그런데 그 스톡홀름 무슨 대학 있잖아요.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추후에 계속 연구를 했더니, 그거 틀린 건 아니고 맞긴 맞는데, 거기다가 교육 수준을 더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높으면, 그 참을성이 없던 아이들도 인생에, 성공을 많이 이룰 수 있더라. 그래서 순수하게 참았다, 못 참았다를 보면, 못 참은 애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교육 수준을 반영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717쪽. 자,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밑에 거 참고하기 없기.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거 꼼꼼하게 읽고 밑에서 힌트를 찾아서 배열하시면 돼요. 네, 힌트 찾으셨습니까? 사실 얘는 힌트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맞아요? 자, 첫 번째 문장, Life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생은 어떨 때? 그렇죠. 인생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했죠. 그럼 삶과 롤러코스터 타기. 그럼 A를 이제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A에서 중요한 힌트는 뭐였어요? A의 중요한 힌트?
A의 중요한 힌트. 설마 다 읽고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다 읽고 배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힌트 찾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A에서 힌트는 뭐예요? 네? 네. Ups and downs. 인생에 있어서 up and down은 뭐예요? Up and down? 인생에 있어서 up and down. 그렇죠. 흥망성쇠. Ups and downs. 흥망성쇠라고 하거든요. 좋은 일, 나쁜 일. 근데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닮은 같은 애잖아요. 닮은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닮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닮은 같은 얘기를 A에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You can't control. 통제할 수가 없는 거. 인생도 통제 못하고 롤러코스터 통제 못해라고 했잖아요. 트랙이라는 거 선로잖아요. 선로, 기찻길. 근데 인생의 길도 되고 말을 할때 대화의 길도 되고 철도도란 말 되고 다 돼요. 그래서 A는 공통점. 자, B에서 힌트는 뭐예요? B에서 힌트. 맞아. 끝났어. 뭐가 끝났지?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끝났지? 자, C에 가서 뭐라 그래요? C에 가서 타는 거 시작하는 거. 그래서 타는 거 시작을 해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A에서 공통점, 이런 점이 같았어 라고 해주시고, 탈 것도 인생을 시작을 해, 그리고 끝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읽으면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 오세요?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Up and down 있고요. Fast and slow part. 빠른 부분도 있고, 느린 부분도 있고, bump. 부딪히는 데도 있고, shaky. 흔들리는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때로 어떤 때가 있어요? You're upside down. Upside down. Inside out. Upside down. 에이. Inside out은 속에 거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Upside down은 위에 거가 밑으로 꽂히는 거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자, 그런 게 있죠. You can't control. 통제할 수 없어요. Which way? Which way? 어떤 길로 the track 선로가 will take you 너를 데리고 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Take A to 아이고 to B 이렇게 썼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A를 B로 데려가다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 아니야. Which way? 뒤에. 관계부사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너는 통제를 할수 없을 거야. 어떤 길이든 통제할 수 없을 거야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를 명사절로 봐도 돼요. 명사절. 어떻게? Which way? 어떤 길로 트랙이 데려가다 너를 했는데 여기 뒤에 to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하려니까 우리가 이거는 A to B로 살짝 아쉬운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길이든 통제할 수가 없어. 어떤 길? 너를 데려 그 선로가 너를 데려갈 그 길. 너가 통제할 수 없어. 이게 좀더 정확해요. 그다음에 C로 갈게요. 바닥에 있을 때, 즉 선로 이렇게 있을 때 아래 지점을 찍을 때 You can see. 너는 볼수 있어도 되고 알수 있어. Only what's right in front of you. 이거 오른쪽이에요. 너의 앞에 오른쪽에 있는 것만을 볼 수가 있다. 아닌가요? 그쵸. 강조죠. 바닥에 있을 때는 너의 앞에 있는 것만을 볼 수가 있다. What is right? 해서 이거는 수식이 빼고 What is in front of you? 여기 빼대야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볼수 있지. 또는 보다도 되고 알다도 되고. 하지만 when you get to the top, get to 명사는 명사에 도착하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you can see 볼수 있어. The whole picture. 전체 그림을 도 되지만 풍경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a lot better. 훨씬 잘이에요. 픽처가 그림이란 뜻도 있지만 이해했어 영어로 뭐라 하죠? 이해했어? 아직 생활 영어 공부 진지하게 안 했으니까 Did you get it? 이렇게 해요. 그러면 Yes, I get it. 이렇게 되지만 Did you get the pic? 어디 갔죠? 피.
Did you get the picture?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너 사진을 얻었냐? 이게 아니라 전체 그림, 전체 상황을 이해했니? The picture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경도 괜찮고요. 인생이라면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어. When you're starting out, start만 있어도 시작하다인데 start out은 행동하는 걸 시작할 때 보통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너가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accept, 뭐해? 받아들여. How you feel. 너가 느끼는 느낌을 그냥 받아들여.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짜릿한 거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뭐해? 그걸 그냥 즐기도록 해봐. 탈 것을 즐기도록 해봐.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했고요. 순서 문제는 많이 풀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이 순서 문제를 많이 요청했었기 때문에 쌓인 게 많아서. 그 다음에는 726쪽. 726쪽 흐름에 맞게 문장 넣기로 하겠습니다. 흐름에 맞게 문장 넣기. 자, 넣는 거는 순서랑 약간 달라요. 그리고 순서도 꼼꼼하게 읽어야 됐지만 넣는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꼼꼼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역시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요. 자, 집어넣는 거는 짧은 문장을 여기 어딘다가 넣을 거잖아요. 근데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거, 뒤에 거, 내용의 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열심히 잘 읽어야 될 거고요. 이거랑 맞는 짝꿍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드립다 읽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은 가급적 읽어주세요. 왜? 첫 번째 문장에서 방향 제시, 소재 제시가 될 거거든요. 혹시나 뒤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서 아, 이 지문이 이거에 관한 거기 때문에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위치가 1, 2, 3, 4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순서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쓰지만 좀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상관없고요. 붙어있든 띄어있든 띄었을 때가 조금 더 쉬워요. 오히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는 자세히 보지만 여기는 단어들을 보면서 내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찬성인가 반대인가 아니면 소재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얘가 역시나 짧으면 꼼꼼히 가야 돼. 그런데 길면은 조금 크게 완전 100% 해석하지 않아도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주어진 문장 한번 꼼꼼히 볼까요? Mastering 시작.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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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이렇게 힘없게 읽었죠? 자, 뭐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거 봐야 돼요. 저거 뭔데? 접속부사잖아요. 예를 들면 이랬어요. 그럼 이거 앞에는 뭐가 있겠다?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드는데 뭘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본문에 가는 거잖아요. 본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읽어라. 읽어볼까요? 시작. 자, 중요한 단어 뽑아보세요. 미? 뭐라고요? 미? 미는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설마 그 제가 중요한 단어 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죠? 변화. 괴로운 경험인 거죠. 자, 변화를 못 받아들이면 miss out on, 놓치다예요. 뭘 놓치는 거라고요? 새로운 경험을 놓치는 거야인 거예요. 그럼 뒤에 무슨 얘기 나올까요? 변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거 경험해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읽으시고 자,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동그라미 자,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약간 뇌를 비우고 읽었을 때 뭐래요? 뭐래요? 자꾸 물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심각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동그라미 1번을 빠르게 읽으세요. 시작!
그게 최선이야? 그 차이가 없는데요. 자, 괜찮아요. 자, 일부러 그랬어요. 자, 생각 없이 빠르게 읽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예를 들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거랑 구체적인 거의 전환점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좀 일반적인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왜? 변화했고 경험했잖아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뭐 두려워하는 거 얘기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랑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냥 패스인 거예요. 기분 나빠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래요? 저는 이거 안 읽을 거예요. 안 읽는 이유가 뭐죠? 일반적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단어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회를 만드는 거야. 경험을 향상시키는 거야. 즉,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건 뭐니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실은, 하지만, 필요 없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타이가 다 딸려 들어가는 얘기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안 읽는 얘기예요. 버리는 거예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ritual까지 갔죠? 자, 3번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friendship에 관한 얘기죠. 자, 여기서 변화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경험을 하냐, 못 하냐 얘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답 3번,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문제를 왜 그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야만 주어진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정도 독해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답이 뭐지? 아우, 짜증나. 이런 게 2개 정도 나와요. 근데 그 2개 외에 나머지는 이런 식의 기술이라고 할까? 약간 전략적인 읽기로 충분히 풀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더 오래 걸리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거에 적응을 하셔야 답도 틀리지 않고, 시간 안에 해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언어를 완숙하게 하는 것, 통달하는 것을 예를 들면, would ensure, 확실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을?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여행하게 해준대. 전 세계를. 어떤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그리고, 첫 번째, 확실하게 여행하게 해준다. 두 번째, 도와준다. 무엇을 하게 해줘요? 경험을 확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디에서의 경험이죠? 새로운 문화와의 경험을 확장하게 해준다. 됐고요. 자, 그럼 내려와서 이건 읽었으니까 됐고 두 번째 볼게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변화를.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뭐라고? 현재의 편안한 수준, 인생에 있어서 편안한 수준이 뭐될 수도 있다고요? 네,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뭐에 의해서? 부담짐. 뭐의 짐? 이 단어는 알아야 돼요. 적응. 그죠? 적응. 왜냐면, 투랑 짝꿍이 뭐, 에 적응하는 거. 뭔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느라, 적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현재 생활의 이 편안한 수준이 위협받을지도 모를까 하는 것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다. Due to this fear,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언어, 새로운 도시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are left. 남겨져 있다? 뭔 말이죠, 이게? 즉, 우리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너가 차지할 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잖아요. 이게 투부정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시도할 것으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의 거가 아니야라는 말 되죠. 그다음에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요소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 더해졌을 때
기회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런 요소가 뭐겠어요? 새로운 음식, 언어, 뭐 도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향상된, 더 많아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정을 얘기했어요. 새롭고 다른 사람, 낯선 사람과의 우정은 눈을 열어줍니다. 무엇에? 다른 삶의 방식에 눈을 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또한 만들어요. 인생을 어떻게 richer,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도전이래요. 새로운 음식에 도전을 하는 것은 향상시켜요. 무엇을 향상시키죠? 관심, 취미, 흥미를 높여줍니다. 뭐에 있어서? 취미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요리를 하거나 여행하는 거, 그 음식 먹어보려고 가보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래요?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Deprive. 네,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서 기회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나왔네. Ameliorate their lives. 삶을 ameliorate. 뭐 할? 향상시킬, 좋게 만들. So, ameliorate은 좋게 만들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이라서 삶을 좋게 만들 기회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 그럼 2번도 앞에 거 같이 보고. 자, 주어진 문장 두 줄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읽었죠? 시간 40초 드릴게요. 40초. 진심 40초. 네, 40초 됐습니다. 선생님이 미쳤나 40초 만에 풀라고? 풀 수 있으니까 풀라고 했겠죠? 자, 이거 해석도 안 해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The other. 뭐죠? 그러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라고 했을 거예요. 오늘 찾아보고 몇 있어요? 네, 동그라미 이번에 in one group이라고 했죠. in one group. 하나의 집단은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 3번이나 4번에 들어갈 텐데 그때 이 동그라미 2번 뒤에서 입장 차이 같은 것만 얼른 확인하셔서 답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길이가 길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shut down? 아, 뭐야. 괜찮아요. 단어랑 상관없이, 길이랑 상관없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네모칸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other group of people,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잘못됐어. Shut down. 잘라내는 거가 오래된 숲을 잘라내는 게 잘못이래. 그럼 이 집단 말고 딴 집단은 나무 자르는 거에 찬성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입장차만 확인하면 답은 풀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을 the suffer damage, 손상을 당할 거야. 어떤 손상? 고칠 수 없는 손상을 겪을 거야. 그래서 나무 자르지 마를 파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A small town on the edge of a large forest was facing a lot of hardship. 그래서 작은 마을인데요. 큰 숲에 가장자리에 있대. 근데 얘네가 타동사네요. 마주하고 있어. 뭐를 엄청난 또는 많은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 자, 그 마을의 주요 산업이 뭐예요? 동격? 석탄 광산, 그죠? 근데 그것이 no longer profitable. 더 이상 어떻지 않았어요? 네, 이건 낮이니까 더 이상 이윤을 남기지 못했어. 그래서 산업이 셧다운 해야만 했어요. 송태. 폐쇄, 닫는 거예요. 문 닫았어. Many of the town's people.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상실했고요. Were unable to find new work. 새로운 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실직 상태. 하루는 회사가 왔어. 마을에. They wanted to open up a factory there. 공장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Plan to chop down. 계획을 세웠죠. Chop down trees. 나무를 뭐 하려고? 잘라내려고 했어요. 숲에서. 그리고 transport them. 이송하는 거죠. 자른 나무를 어디로? 공장으로 데려와요. 왜? To turn. 바꾸려고. 나무를 무엇으로? Wood chips. 나무 조각으로 바꾸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올려볼까요?
동그라미 1번. The company said that. 자, 뭐라고 말했냐면 over 4,000 jobs. 4,000개 이상의 직업이 생길 것이다. 이 산업에 의해서 라고 해서 회사가 이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The town, 그 마을은 즉각 어떻게 됐어요? 그죠? 마을이 분리됐어요? 분열되었죠. 네, 의견이 나뉜 거야. 그래서 하나의 집단은입니다. The people, 어떤 사람? 이렇게 말했대. 만약에 회사의 제안을 테이크업 받아들이지 않으면 there would be 추측 no jobs 일자리가 없을 거야. Town would die 마을이 죽고 말 거야. 즉 찬성하는 입장이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사실 답인데 그럼 이 뒤에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It was a terrible situation. 어? 끔찍한 상황이 될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될 거야도 끔찍한 거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더 봐야 돼요. For the people to face.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끔찍한 상황이 될 거야. If the town was going to survive, 마을이 살아남으려면 가장 the most beautiful part of it, 가장 아름다운 거. 그게 뭔데 동격? 숲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숲이 would have to be destroyed. 뭐 돼야 되는 거예요? 파괴되어야만 하는 거야. 즉, 뭐 하면? 개발하면 아름다운 숲이 파괴되는 거고 그게 끔찍한 일일 거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만 만약에 숲이 구조되면 즉 살아남으면 마을이 죽을 거야 뭐 없이 산업 없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쉬었다가 나머지 좀 더 보겠습니다.